국가직과 지방직을 합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2019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지방직 공무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국가직 공무원은 66만 명, 지방직 공무원은 35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정원이 2019년 4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직, 지방직, 공공기관을 모두 합한 공공부문 전체 정원은 2019년 14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번 뽑으면 재직 기간 급여 지급 외에도 퇴직 후 30여 년간 연금 지급 부담이 더해져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일 뿐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 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비판합니다. 국가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민간 실업률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1744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그중 944조 원이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파킨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영국 식민성 행정직원의 수를 파악한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해군 장병과 군함의 수는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해군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기존 인원의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스스로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영국 식민성이 관리해야 할 지역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원의 수는 평균 5.89%씩 증가하여 1935년에 372명이었던 직원이 1954년에는 16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근거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하배증의 법칙.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 경쟁자를 늘리는 방법보다 자신의 부하 직원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둘째, 업무 배증의 법칙. 부하 직원이 늘어나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의 과정이 파생되어 결국 서로를 위해 계속 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셈이 됩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퇴직 후를 생각하여 산하기관을 키우거나 신설하려는 등 새로운 자리를 만들려는 욕구도 생깁니다. 공무원들은 재단이나 연구소 같은 정체불명의 공공기관들을 양성하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거나 보유자금을 일부 투자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1970년대 들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죠. 제조업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은 한때 조선업의 왕좌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붕괴되어 버렸죠.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노조의 배타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복지지출 삭감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24%였고 노조의 파업과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영국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죠. 1976년에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마거릿 대처는 이런 시기에
최초의 여성 총리로 집권하게 됩니다. 대처리즘은 대처의 재임 기간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하며 추진한 사회,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